가속을 했을 때 안녕하세요, 카이즈 은수정입니다. 제 옆에 이렇게 호응을 잘 해주시는 분은 통통테크의 서영 기자님이 계시고요. 저희는 오늘 마세라티의 소규모 시승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 바닷가가 엄청 드넓게 펼쳐져 있어요.
잘못된 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일차의 수정입니다. 오늘은 다시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는 르만떼 GTS를 타고 왔는데 오늘은 콰트로 포르테 SQ4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뒤에 타고 계신 소은 기자가 추천해준 어디 커피집이었죠? 보헤미안이요. 여기 안쪽에 가운데가 우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의 제어는 3.0L V 6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해서 최고 출력은 41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56.1토크를 발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됐죠. 어떠세요, 사모님? 사모님 편안하세요. 사모님. 근데 이게 공간이나 시각적으로 네. 보니까 소재들이 되게 따뜻한 소재들도 많이 쓰이고. 맞아요, 맞아요. 시각적으로 되게 안락한 느낌을 많이 주는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위에 저는 이제 뭔가 기블리 때 느꼈던 그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델 바꾸면. 안에는 사실 좀 이런 우드 소재랑 지금 브라운의 가죽이 쓰여가지고 대형 세단다운 그런 올드함?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중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겉에는 그 이게 파란 색상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석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또. 맞아. 또 바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영한 또 느낌이 있어요. 이런 강릉 여행 처럼 왔을 때 음악이 빠지면 또 서운하거든요. 여기 이 차량에는 BMW 오디오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음질이 좋은지 뮤직 큐. 좋다. Guys, 이런 음악 들으면서 가면 내가 마치 광고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 평소에 자주 듣던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 이 노래가 이런 노래였구나 라는 재발견이 될 정도로 음질이 진짜 좋더라고. 아 근데 지금 완전 선명하고 이것도 깔끔하게 들리고 이게 지금 볼보에도 들어간 스피커거든요. 볼보에서도 항상 스피커 좋다고 오디오 좋다고 난리인데 네. 그 같은 스피커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휠 뒤쪽에 있는 이 방향지시등이 좀 아쉽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제가 제 손이 작아서 이게 또 나만 손을 떼는 건가 했더니 소은 기자는 그래요. 손이 되게 길거든요? 저보다는 좀 큰 그래. 손을 가지고 있는데 소은 기자도 손을 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바닥을 떼고 방향지시등 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맞아. 스티어링 휠로. 차량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스포츠 모드를 실행해 볼 수 있는 좀 주행 조건인 것 같아서 세단의 배기음도 구렁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PM 게이지가 확 2300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힘이
가속페달을 눌러도 일단 가속하는 그 힘이 역시 마세라티의 기본은 오늘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배기음은 확실히 르반떼 GTS에 비해서는 이렇게 맛깔스러운 맛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마세라티의 차량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의미, 소리가 있어요. 고속으로 달릴수록 성능이 역시 그 기본 베이스가 달리는 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는 사실 마세라티 차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딱 만나봤는데 일단 디자인이 진짜 예쁘고요. 본인의 취향은? 제 취향은 GTS입니다. 두반대 GTS. 네, 저는 달리고 재미 느끼는 차들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호피를 입었었잖아요. 시트색이 저한테 착붙이었거든요. 착붙이 뭔가요? 착붙 설명 좀 여기 착 달라붙이자. 달아주세요. 저는 그런 화려한 또 디자인을 좋아해서 GTS를 꼽겠습니다. 인상적인 걸로 하면은 저는 뭐 편안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날에 또 GTS 모델을 탔기 때문에 콰트로포르테를 탔을 때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편안하게 내가 좀 쉬면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차였어요.